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이번 달 말 현장에 갑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칫 일본의 논리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을 잘 따져봐야 할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아표층이라고 불리는 수심 300에서 500m의 해류를 따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퍼져나갔습니다. 태평양 지역 평균적인 세슘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에서 2베크렐인데 일본 바다에서는 10베크렐 넘게 관측됐습니다. 8년에서 9년 정도가 지나면 세슘이 동남아시아와 타이완, 일본 규슈 지역까지 넘어와 농도를 대략 1% 정도 상승시킵니다. 후쿠시마 세슘을 추정 연구하는 서울대 조양기 교수는 이 정도라면 일본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 당장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뭐 소금 이런 것들까지 전부 우리가 앞으로는 취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은 좀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다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본이 바다의 방사선량을 얼마나 촘촘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면은 오염수의 해양에 영향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며 오염수 정화 설비와 관련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시찰단은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지 말고 지상 탱크에 저장하는 대안이 있는데 일본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물어야 합니다. 반감기가 세슘은 30년, 삼중수소는 12년이기 때문에 방류 시점을 10년에서 20년만 늦춰도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상하는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면은 해양 방류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다양한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해야 하고 그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로 논쟁을 해야 빈손 시찰을 막을 수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